리듬 게임 고인물이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체보를 정확하게 연타해내는 고인물, 아니면 뭐 펌프 같은 게임을 현란한 춤솜씨로 풀콤 찍어내는 사람? 뭐 다 맞는 소리긴 하죠. 리듬 게임은 석유 화석들이 넘쳐나기로 유명한 게임 장르이며, 이게 정녕 같은 인간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압도적 피지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저들은 게임을 단지 잘하는 것에 질려버려 어떻게 하면은 독특하고 색다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 연구하기도 한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리듬 게임 고인물들이 게임에 질리면 뭘 하고 지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리듬 게임은 보통 각자의 게임에 맞는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케이드류 리듬 게임들에는 그 기기에 달려있는 버튼들, 오스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펌프에는 발판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보통은 이제 이 정해진 컨트롤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질 수 있을지를 연구하지만, 옹을 만나볼 사람들은 그 생각 방식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선 컨트롤러의 모양을 약간만 바꾸어 볼까요? 게임 기타 히어로의 본래 컨트롤러는 기타의 모양을 본뜬 이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서 봐야 할 점은 버튼의 위치와 형태가 실제 기타를 치는 모습과 비슷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기타를 칠 때 이제 왼손으로 코드를 잡는 것처럼 한 손으로 빠르게 여러 노트를 연타하는 거를 게임 속 체보에도 반영했지요. 근데 이제 이 컨트롤러가 좀 비싸더라고. 근데 뭐 비싸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분은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플스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여기 비트마니아라는 리듬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고로 원래 비트마니아를 플레이할 때는 이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버튼들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보통 각 라인과 버튼이 쉽게 매칭이 되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배열을 가지게 된 건데, 이걸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영상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찾았던 게임은 바로 오수였답니다.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이 게임은 호주의 한 개발자가 닌텐도 응원단 시리즈의 게임 방식을 이용해 만든 게임입니다. 닌텐도 DS에서 그 원이 줄어들 때 원 터치하고 공 따라가면서 터치하고 그 춤추는 그 게임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잖아요. 오스의 특징으로는 유저들이 직접 맵을 만들어 배포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악곡을 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딩이나 게임 변형에 대해 꽤나 자유로운 편입니다. 원하는 스킨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뭐 원하는 플레이스타일 또는 컨트롤러를 각자 만들어낼 수 있기에 유저들이 가장 창의력을 많이 발휘한 게임이기도 했죠. 오스를 플레이할 때 가장 대표적인 플레이 방법은 이제 마우스 플러스 키보드로 마우스로 커서를 조종하고 키보드로 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정밀한 입력을 위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태블릿 있잖아요. 그 태블릿과 펜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고인물들의 열정이 이상한 데로 향할 때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 그 어떤 고인물들도 이 사람만큼 지루하진 않았나봐요. 컴프 타일을 종이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봐보시죠. 저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뭔가 독특한 곳에다 쏟아부으시는 고인물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돈 주고 하라고 시켜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웅골의 교훈, 어디 가서 자기가 리듬게임 고인물이라고는 하지 말자.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다. 어쨌든 간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향후 채널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이로페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